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들고 뱀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든다. 사실이죠. 소와 뱀 똑같이 물을 마셔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물입니다. 그런데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듭니다. 그 속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7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도 중심의 개혁입니다. 마음의 개혁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을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퍼킨스 앞세대의 이 개혁자들이 물론 있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퍼킨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개혁, 즉 마음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퍼킨스가 딱 보니까 당시의 영국 사회의 영적인 상황은 이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서 강해라는 이 책에서 퍼킨스는 스스로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겉모습이나 방식으로 또는 규칙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육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스바냐 2장 1절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스바냐에 대한 이 강의에서 또 퍼킨스가 이렇게 말해요. 모일지어다. 근데 왜 모이느냐? 이 모이는 이유를 회개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그 바닥에서부터 탐색하고 회개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윌리엄 퍼킨스가 말했어요.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술로만 믿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깨끗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이냐 손이냐, 다시 말해서 겉모습이냐 마음의 중심이냐, 어느 게 깨끗해져야 되느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아무리 좋은 말, 경건한 말을 해도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헛되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헛되이, 마음 없이 입술로만 예배하면 그거는 헛된 거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행위의 뿌리가 마음인데 성경의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상 28장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말씀 묵상, 큐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생각만 해야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음란함과 질투와 욕심으로 더러워진 부분도 많지요. 깨끗해져.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 이 큐티가 이 비밀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사야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떡해요? 주님, 제가 목사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큐티예요. 너무 다르죠? 내 마음을 내놓고 정직하게 내놓고 성경을 읽는 것 비밀일기죠.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뿌리가 다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 묵상 시간. 그러나 여러분 원래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띄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이 팔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